예,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저기 개옥리 사가 장목반 반장 근세윤입니다. 아, 때마침 그 저기 이 교육을 위해 해갖고 사실 이 박희은 대표님을 모시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며칠 전 그 어떻게 좀 이래 저 짬을 내가 농지역에 좀 교육을 요청을 했는데 마침 수락을 해 주셔갖고 오늘 이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저희 그 장목반은 늘 반응도 있지만은 안동 시군에서 관심 있는 분이 몇 분 오셔갖고 그 이 교육이 원만하고 잘 배워갖고 원래 풍년 농사를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박기현 대표님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현 대표님은 원래 농사꾼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 친환경 관계에 대해 갖고 같이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을 종사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가 좋은 건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농사를 지으면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를 할 때도 있고 같은 경험담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한금말 농법의 대표이사를 하시면서 우리 농업에 크게 공로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기현 대표님이 오신 걸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화면 꺼지면 이야기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금말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해는 우리가 저 봄이, 그, 비가 작은 해에는 봄이 좀 늦게 옵니다. 봄이 늦게 오면 우리가 그, 과실 생산량이 늘어나는 해고, 하우스 작물들이 봄비가 안 오면 안에 실내 습이 없기 때문에 그 생산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 봄 작물들이 그 이제 봄이 계단 계단 올라가요. 그러면 감자를 심는 시기가 이렇게 맞아져요. 그럼 봄 감자는 비싸게 되어 있다는 거죠. 동시에 심는 게 아니고 전라도부터 이렇게 경상도로 심어 올라가요. 봄이 계단 계단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과실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봄에 맞춰서 이렇게 계단 계단 올라갑니다. 온도에 따라 꽃피는 시기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수에서 꽃냉에 그 다음에 과실이 수정이 됐을 때 열매 과실냉에 그리고 잎냉에 이런 냉의 요인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얼지 않고 장이 없는 과실들은 잘 자라고 잎이 얼지 않은 거는 자기 크기만큼 자랍니다. 그러면 잎의 크기는 두께는 결국에는 과실 생산량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재배되는 작물을 그 나열시켜서 먼저 오늘 해야 될 거와 나중에 해야 될 거 두 개를 분리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 여기 밭작물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수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밭작물부터 하시고요. 예. 사과는 현장 교육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밭작물에 많이 재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추. 여기는 마 재배는 안 하죠? 예. 마도 합니다. 마 합니까? 예. 아.
예. 고추하고 또 다른 거네요. 아, 예? 아 생강으로. 생강하고. 고구마. 고구마. 네. 몇 평씩 모여? 한 4,000평. 4,000평이요? 예. 그 다음에 그, 저, 만 원이요? 아. 몇? 맞아요. 예? 감자. 예. 감자하고, 어. 예? 뭐 하신다고요? 마. 마. 제일 말 안 듣는 놈이 고구마예요. 고구마가 제일 말을 안 들어요. 고구마가. 그래서 요 작물들은 봄에 심어서 가을까지 가는 것도 있고 감자 같은 거는 여름에 수확하는 거죠. 마 같은 경우는 저 심어서 1년, 2년 크기도 하죠. 1년. 1년 만에 크대. 그러면 그 1년 키우가 좀 큰 놈을 심어요. 뿌리가 촉을 심습니까? 열매도 심고 예. 1년 심어가지고 예. 겨울에 얼어 죽어서 캡니까? 한 11월 초에 11월. 예. 얼기 전에 얼기 전에 캔다 그죠? 예. 그럼 보겠습니다. 얘들이 작물이 먹고 자라는 거는 하나의 계절의 축이 나와야 돼요. 계절의 축. 그러면 이 계절의 축은 비료의 양이 축입니다. 이래 둥글게 쪼개버리면 4등분이 나오는데 이걸 4계절로 연상하면 됩니다. 4계절. 그러면 우리가 4계절 축을 나눠 놓고 보면 겨울에 재배되는 게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마늘이나 있는데 마늘 생강은 지금 마늘하고 양파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을에 재배되는 거 이후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에 재배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식값을 과일나무 수준에 맞추면 돼요. 과일나무 수준. 그럼 우리는 계절의 이 식값을 우리나라의 전역에 쓰게끔 기준값을 정해놓은 거죠. 주축. 우리가 계절의 온도에 잎이 견딜 수 있는 비료량. 뿌리는 어지간히 비료를 많이 먹어도 안 상합니다. 뿌리는. 그런데 뭐가 상하느냐 하면 잎이 상하거든요. 잎이. 그럼 잎이 견딜 수 있는 비료량이라는 게 겨울에는 2.4인데 2.4는 마늘이나 양파가 먹고 있겠죠. 그런데 하우스 고추가 먹고 있어요. 이 시기에는. 그리고 여름에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은 노지에 재배된 이 작물인데 여기에서 고구마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고구마도 비료를 많이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단 종순이 굵고 초기에 연매시비를 해서 고구마를 많이 열렸을 때 한해서 고구마가 괜찮은 거예요. 고구마가 비료 많이 줘야 됩니다. 단 종순이 굵어야 된다. 그래서 여름에 이 씨는 1.5에 이 씨를 견뎌요. 봄, 가을은 1.8. 자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 계절의 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비료량에 0.3을 빼놨습니다. 농가에서 실수할 걸 대비해서. 이제 예를 들어요. 맥시마니 고기를 넘어서는 순간에 작물이 타버려요. 여기에서 플러스 0.3이 남아 있습니다. 플러스 0.3. 이렇게 해서 계절의 이식값이 정해지고 나면 우리는 그 작물 자람을 대비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12월 31일. 6월 30일. 3월 31일. 9월 30일. 자, 이렇게 계절을 나눠 놓고 나면, 네 가지 등분을 축을 나눠 놓고 나면, 우리는 비료는 왜 이렇게 줘야 되느냐? 비료량. 비료량이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토양 속에 작물이 자라는 제일 좋은 조건의 수분.
수분은 35에서 45%를 맞추면 됩니다. 자, 예, 많이 적지 마시오. 마지막 가서 사진만 찍으면 됩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 팩스를 보내보면 그 출력도 됩니다. 이제 사진만 찍어가지고 면사무소 가서 출력해달라고 하면 농협에 가서 출력해달라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보면 그것을 뽑으면 돼요. 제가 여기서 낙서 안 할 테니까 이대로 적어놓을게요. 우리가 고추밭에 고추가 키가 큰 거, 상치 키가 큰 거, 비료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죠. 고추가 이렇게 많이가 길어지면 비료가 많다 그러죠. 비료가 적은 겁니다. 고추가 키가 큰 게 비료가 많아서 그렇다고 배웠는데 황금알롱 보여서 비료가 작아서 그렇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교육을 받은 게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 가짜를 배웠으니까 농가에서 소득이 나오겠습니까? 생산이 나오겠습니까? 국제 경쟁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잘했을 때 외국에 나가서 상품을 팔았을 때 전 세계에서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등 국가, 1등 농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국제 경쟁력을 잃으면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많이 심해요. 그래서 이 기준값을 정해놓고 나면 이 작물이 왜 비료값이 이 기준에 정해놨냐면 계절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비료량을 늘리면 5.0까지 늘릴 수 있어요. 더 이상 늘리겠죠. 그러면 식물이 성장하다가 여기에 되면 비료량을 늘리면 양을 늘려주면 성장하는 게 자꾸 줄어들어요. 마디가 자라지고 못 자라요. 못 자라면 이 정도 지점에 가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과 날짜 속에서 식물이 멈춰요. 멈춤이 일어나요. 사망을 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비료를 많이 줘서 고추가 키가 컸다는 게 가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평선상을 그어보면 이거는 수평선상이 나와요. 그러면 식물이 자랐을 때 이거는 키예요. 이거는 비료량을 늘렸을 때 이거는 성장을 한다는 거죠. 꼭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비료의 꼭지점이 여기 작게 나오죠. 적게 자란 것들은. 그런데 많이 자란 것들은 보면 비료량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자란 것은 비료량이 꼭지점하고 성장은 똑같아요. 그죠? 비료량이 늘어났으니까. 요 꼭지점이 우리가 말하는 요 꼭지점이에요. 계절의 꼭지점이에요. 그리고 0.3은 어디 있느냐? 플러스는 여기 있어요. 요 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나요? 요 단계를 넘어가면 식물이 못 자라고 더 창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개파를 다 찾아내는 거죠. 말을 재배했는데 저희 집에 가면 3년 전에 준 안동에서 선물 받은 마가집에 냉장고 아직 들어있어요. 1년 반 동안은 그 거실에 있다가 제가 이제 두 개 남았길래 갈라주고 조금 잘라내고 먹다가 반 토막이 아직까지 냉장고에 있습니다. 안 썩어요. 안동에 말을 갖다가 굴 추석 때 캐가 팔면 멀렁멀렁하게 상하죠. 옷을 안 입어서 그렇거든요. 그거는 방법을 익히면 옷을 입어서 전혀 추석 때 선물 받은 게 아직까지 3년 지나서 있어요. 이상하죠? 3년이 지낸 마가 저희 집에는 아직 보관이 되고 있어요. 마늘 재배하면 마늘이 썩지 않아요. 양파가 썩지 않습니다. 그거는 비료량과 그 작물이 잎을 이용해서 소화시킬 때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고추를 생산을 적게 한 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료를 적게 줘서 생산량이 적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강을 생산하는데 생강은 발화가 안 됐던 원인은
두둑을 만들어 놓고 로타리 치는 거 푹푹해요. 그렇죠? 밟으면 이만큼 내려가죠. 그 상태에 생강 심어놓고 생강이 잘 크기를 바래요. 밟아요. 갈리기 롤러로 싹 밟아버리면 생강이 100개 심으면 101개 난다 소리 나와요. 생강이 뺀질뺀질해가 물을 흡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로타리 치는 이런 푹신한 거는 물이 정발이 아주 잘 돼요. 아무리 쿨러가 물을 줘도 물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말라버려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콩 심으고 무 심을 때 발재죽을 심은 심죠. 발재죽을 쳐서. 그건 왜 그랬겠습니까? 발재죽을 쳐서 심는 거는 그 땅에 수분을 딱딱 맞을 만큼 모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생강을 심으면 발로가 밟든지 갈리지 롤러사가 미르가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생강이 발화가 잘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배추밭에 이시가 0.6 잔량 이시입니다. 잔량 이시에 저 배추밭에 이시는 잔량 이시 0.6이에요. 그런데 그 배추는 작년에 비로 과다가 됐었다고 저는 판단해요. 지금 용탈되고 남아있는 건데 지금 요 배추가 겨울에 얼어 죽지도 않고 여기 남아있거든요. 배추를 잘라가고 하여튼 요 뿌리가 썩었어요. 썩었다 말은 비로 가다해서 녹았을 가능성이 있다. 비로 가다해서. 물론 요게 겨울에 얼었어도 그냥 있는데 그런데 안에 송잎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잎을 자세히 보면 잎이 틀어졌어요. 한쪽으로. 꺾이고 끝이 마른다는 거예요. 이건 비로 과다라는 거죠. 이 씨가 여름에 견딜 수 있는 게 1.8을 넘어가면 큰 이파리는 끝이 노릇노릇하게 돼요. 마그네슘 켈핍이라고 책에 나오는 거 있죠. 책에 보면 이파리가 노릇노릇한 게 얼룩얼룩한 거. 그게 마그네슘 켈핍이 아니고 비로 과다해서 세포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비로 과다해서 세포가 파괴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그네슘 결핍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마그네슘 결핍에 대한 또 다른 자재를 또 사용하겠죠. 농사를 잘 영위하기 위해서. 그거는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고 우리가 측정기로 꽂아서 이시 비료가 과다된 겁니다. 비료 과다된 건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물 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을 뿌리면 잎이 너무나 얇아지기 때문에 영양을 조금 보충해주라는 거예요. 염내식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걸 하나하나 다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부하면 되거든요. 질문하지 마시죠. 지금 이 작물이 많아가지고 질문하다가 이 시장은 많이 나오셔가지고 나 그 개념을 확실히 몰라서. 유튜브 보이소? 본인 한 사람은 질문 받으면 전체가 흐트러지지 안 되니까 예. 유튜브에서 공부 좀 하시라고요. 아니, 질문을 받아야 질문 안 받아. 보고 지금 질문한 거거든요. 아직 질문 안 받는다고요. 아니, 질문을 안 받으면 전체를 생각해서 질문하지 마시라고요. 못 알았다가 제가 질문 시간 줄 테니까. 본인 위해서 이거 강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하든가. 그리고 이 고추가 생산량을 늘리려면 지금 현재 우리 마을에 그 측정기 샀죠. 측정기가 있으면 기존에 요 앞에 밭에 전년도에 고추 재배한 밭에는 이 시량이 지금 아까 2점대 그런 게 나온다 했죠? 예. 2점대. 그건 비로 주면 안 돼요. 오로지 줄 수 있는 거는 제일 효과 좋은 거 요소를 줘야 되는데 요소도 줄 수가 없어요. 이거 조건 저거 조건 잡아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료가 비닐을 지금 뱉기 있으면 이 시가 높은 게 맞아요. 왜? 겨울에 가물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왔어요. 약 1m 밑에까지 올라옵니다. 1m 밑에 있는 비료가 올라온다고요. 내려갔던 게 다시 올라와요. 그거는 제주도에 백합 재배하는데 기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제주도에 백합 재배. 백합 재배를 양액을 줘서 키우다가 그걸 철거하고 백합을 심으니까 땅 밑에서 1m 밑에서 계속 비료가 올라와요. 하우스니까 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조되면 올라와요.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 말은 염전에 소금 말리는 거 있죠. 지난 겨울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지상부에서 계속 수분 정말했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뒀다가 지금 비닐을 벗겼으면
비료가 올라온 거지 비료가 많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비가 수분이 유지됐다면 이게 내려가요. 위에 수분이 많으니까 내려가요. 이동해 내려가겠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배추밭에는 0.6. 그런데 고추밭에 2점대가 넘었다면 그 고추는 작년에 100% 안 자랐어야 되는데 그 고추가 정상적으로 자랐다면 그거는 땅 밑에서 비료가 올라온 거지 그 우리가 주운 거 아니야. 잔량 비료가 아닙니다. 그건 또 이동해요. 그 양이 또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럴 경우에서는 대처하기 좀 애매합니다. 대처 방법이 잘 없어요. 근데 이해를 뭐 하는데 이 시를 모르니까 지금 이해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시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그 이 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개념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은 이해가 좀 빨리 되게 될 것 같은데. 아 제가 지금 그 뭐 뭡니까 그걸 뭐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좀 어디서 왔습니까? 네? 어디서 왔어요? 이 동네. 이 동네요? 네. 아 예. 아 우리가 비료라는 거는 네. 그 무기물 원소로서 옛날에 우리 테스트기 있죠? 전기 이 테스트 가는 거 테스트기 아세요? 테스트기도 몰라요? 테스트기? 예, 테스트기 전기 통하고 안타는 거 예, 그런 식으로 측정기로가 측정을 하면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 하는 게 있어요. 전기 전도율 기술센터에 흙을 분석하면 옆에 전기 전도율이 나와요. 그거를 보고 비료량으로 측정합니다. 그 미국 방식으로서는 흙을 분석해가지고 우리 기술센터 갖다 주면 그걸 물에다가 해서 그걸 분석합니다. 흙을 말려주면. 그런데 그 수치가 높아서 우리 현장하고는 맞지 않아요. 현장에서 우리가 쓰는 그 양액 재배 방식은 유럽 방식을 써요. 유럽 방식은 이시 측정 방법이 달라요. 미국식과 유럽식이 두 개가 다릅니다. 미국식은 높게 나오고 기술자한테 분석하는 건 우리 현장에서는 유럽식이 낮게 나와요. 아마 이 두 개가 우리는 유럽식 기계입니다. 이제 이해되죠? 우리 유럽식 기계로 측정한 양을 가지고 기술센터 가면 농사 안 된다고 나옵니다. 안 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수치가 잘 되는 수치 여기 나왔는데 이 수치에 이시 비료를 줘서 비료값이 돼 있는 거는 높게 나온다. 요거는 뭐냐면 바닷물이 이시가 측정이 됩니다. 전기전도율. 그리고 요소비료는 중성이 돼서 비료값이 안 나와요. 요소비료는. 그런데 요소비료가 토양에 주면 이 비료가 땅에 들어가서 녹아서 암모니아 가스가 30% 날아가고 비료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질산태가 바뀌면 측정이 됩니다. 장닭이 계속 울어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 저기 작게 들리라고. 우리가, 비료의 한 포를 100평당 한 포를 뿌리면 0.8 정도 이시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0.8.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줄 때는, 완효성 비료, 코팅 비료는 0.2에서 3 정도가 녹아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복합비료, 요소비료, 뭐, 유한비료, 이런 그, 비료들은 속효성입니다. 속효성. 그래서 한 번에 녹아서 이시값이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기능성 비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논에 모내기 할 때 기계로 또 모 이양 하는 뒤에다가 비료를 탁탁 뿌려 놓으면 비료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가요. 물 속에서도. 그런 비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료들을 활용해서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심었는데 비료를 어떻게 써야 될까? 생강을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감자라 해야 돼? 마, 고구마. 이렇게 나오겠죠. 고구마는 보통 보면 재배하는 게 이 시가, 0.8에서
1.2 정도 재배하더라. 전라도 지방에서. 이건 어떻게 찾아냈냐면, 전라도 지방에 땅을 뒤집어서 이 씨가 제로인 땅에 비로 이은 양을 저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비로가 0.8은 100평당 한 포를 연 거고 한 포 반 정도 연 거죠. 그런데 이 비로를 연 거는 날씨가 가뭄 때는 비로를 그분들이 많이 조금 더 쓰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적게 써요. 왜? 덩굴에서 영향이 내려가서 비로를 빨리 먹는다. 그 말은 고구마만의 특징이 있어요. 특색. 저건 뭐냐면 고구마가 덩굴이 굵은 거, 종순이 굵은 거 입속에 영양이 많은 거, 덩굴 속에 영양이 많은 거를 심으면 이 씨값이 1.5를 잡아도 돼요. 그런데 고구마의 종순이 가는 걸 심으면 고구마가 처음에 안 맺혀요. 그래서 고구마는 이 씨값을 낮게 비로 적게 주는 게 원인이 종순의 굵기가 안 맞아서 그렇다. 그래서 종순을 좋은 걸 사다 심고 우리가 종순을 길러가 심으면 이 씨값을 1.5 정도 맞추면 됩니다. 이 씨값을 1.5를 맞추려 그러면 우리가 21- 복합비로 한 포에 아니면 21-보다 더 작은 양과 다른 비로 어떤 비로 이으면 이 씨값이 올라갑니다. 그 양을 맞추면 되는데 완효성을 쓰든 속효성을 쓰든 그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고구마의 맛 때문에 그러거든요. 색깔하고. 그거는 후반기에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데 봄에 기비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굳이 기비를 그렇게 하면 경제적 손실이 와요. 뭐냐면 질소량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질소량이라는 거는 마늘의 100평당 20%에 준하는 21-복합비료나 NK를 한 포로 100평에 뿌리면 마늘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얼마가 늘어나냐면 평당 200g에 20% 정도의 질소량을 가진 비료를 뿌리면 평당 1kg 정도 마늘이 늘어나요. 그 비료를 먹고 사시길 때 그러면 요소를 한 포를 큐비로 주면 평당 2kg가 늘어나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비료라는 거는 정말 좋고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생산량이 따따블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늘 심을 때는 가을에 심을 때 비료를 100평당 8포를 써라. 완효성은. 양파는 한 6포 정도. 마늘은 비료 한 포의 효과가 나오는 게 거의 데이터로 정해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늘 많이 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자를 심고 있고 일단 감자는 강원도에 감자를 할 때 밑비료를 얼마나 써라 그랬냐. 이 감자는 올해처럼 감으로 부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우스나 이런 거 또 다르고 이게 노지 감자가 올해는 비료가 안 높기 때문에 성장엔 질산태 질소 비료 줘라. 질산태 질소 비료를 여기에 모든 강의는 100평 기준입니다. 100평. 물은 500리터 기준이고 500리터. 여기는 가리키는 게 텃밭 농사가 아니거든요. 20리터에는 오초모나 그런 거 할 때 가리킵니다. 요 기준으로 해서 가리키겠습니다. 이 비료를 성장엔 비료 질소량 많은 거 18-2-9 요 놈을 두 포를 열어. 그리고 완효성을 두 포. 완효성 비료는 우리가 비료 속에 질소 함량이 약 22%까지 나와요. 그리고 석 달 정도 유지가 됩니다. 요거를 두 포 정도예요. 그래서 전에는 비가 제대로 충분히 오면 성장에는 안 쓰고 요소를 두 포 열어 그랬어요. 밑비료로 100평당 지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쓰라 그랬는데 비가 올 때는 성장 N이 아니고 요소를 쓰라 그럽니다. 100평당 작년에 강원도에 서춘천에 가서 강의할 때 감자를 오래 심은 그 농가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100평당 비료를 5번 열어 그랬어요. 밑비료를.
요소 두 개, 21-1개, 단행반에 두 개, 다섯 포. 그렇게 하니까 거기도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입을 딱 닫아버려요. 놀래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양을 넣어도 감자는 안 죽어요. 이 식값이 심어서 5월달에 가서 4월달인가 측정을 하니까 감자가 10cm 올라왔을 때 이 시 측정하는 게 2.4가 나와서 멀쩡해요. 감자를 100평당 비료를 작년에 5포니까 조금 많더라. 그래서 올해 한 포를 빼서 요소 두 포에 완효성 두 포를 열어갖고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올해도 3월 2일 날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감자가 꽃대가 올라올 때 추비로 요소를 한 포를 줘라. 추비. 추비는 꽃대가 올라올 때 요소를 한 포를 줘라. 그리고 고추는 거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고추는 비료를 고추는 거의 대다수가 오늘처럼 이시값이 토양에 안정화되어 있는 땅, 그럼 0.57 이하, 0.7 이하, 잔량 이시가 0.7 이하 밭에는 21-1포, 그 다음에 완효성 1포, 그 다음에 퇴비, 이렇게 해서 고추를 1차 기비로 쓰라는 겁니다. 기비. 그리고 심고 한 달 뒤에 정식 한 달 뒤에 1차 추비. 추비는 동일한 양을 해라. 21-1개 완성 한 포. 동일한 양을 헛골에 줘라는 겁니다. 100평에다 요렇게 이으면 가다가 잘못 브레이크 잡으면 밑거리 자빠집니다. 이상 없습니다. 단 고추 두둑에 구멍을 뚫어가 비료 주지 마라. 그러면 비료 과다가 돼가지고 잎이 오그러져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헛골에 줘라는 거죠. 요 비료 헛골에 주고 그 다음에 한 달마다 21-1포씩 주라. 2차, 3차, 4차까지는 21-1포씩 줘라. 한 달에 한 번씩. 요렇게 하면 고추 엄청나게 나옵니다. 고추 절간이 길었던 거는 비료량이 적어서 길었던 거지 비료가 많으면 절간이 짧아져요. 비료를 적게 줘서 농사가 고추가 안 열은 거지 비료를 적정량을 맞춰주면 엄청나게 엽니다. 그 양의 기준이 1.5의 기준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고추는 꽃고추까지도 잘 익힐 수 있거든요. 그거는 썰이 오기 전에 썰이 오기 전 40일에서 45일 전 이 시점에서 골드 칼라 2리터에 설탕 3kg에 가리 5 내지 10kg까지 늘려서 연매십에서 잎을 노랗게 만들어 다 익혀버리라. 그러면 꽃고추 하나도 싹 다 익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고추 날 열린 양이 평당 두 건이 넘습니다. 많이 달렸죠? 꽃고추가 많이 달리는 그걸 익히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꽃고추를 익히는 방법. 그리고, 생강. 말씀하시는 게 백팽입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네.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네, 더 묻지 말라고. 다 하고 나도 할 시간 줄 테니까. 생강. 생강도 비료는 이 실을 1.5 정도 잡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연중 1.5 정도 계속 잡아가세요. 생강의 이 실 값은 연중
이 힐을 1.5로 잡으시라고. 그러면 기로량을 계속 추비를 해야 되겠죠. 측정하면서. 기로를 줬을 때는 기로를 먹는데, 기비량은 우리가, 마늘하고, 그 고추하고 동일하게 합니다. 기비량은 고추하고 동일하게 해라. 추비량만 달라져요. 추비는 고추양하고 다릅니다. 추비는, 100평에 한 포량을 뿌리면 0.8이 올라갑니다. 100평에. 그래서 추비는 생강은 여러 번 나눠서 줘라. 생강은 추비를 자주 줘라. 생강은 추비를 자주 줘라. 비가 오면 잎에 있는 영양소 이동하기 때문에 비료를 아주 잘 먹어요. 비료량이. 작년도에 그 전라북도 정읍에서 84살 된 젊은 우리 오빠가 얼마를 비료를 했느냐. 고추에다가 비료를 계속 주고 쿨러를 돌리니까 하루 만에 0.4 이실을 먹어요. 하루 만에. 그 밤 12시에 택시 타고 가서 고추밭에 쿨러 돌려요. 왜 돌리겠습니까? 비료 먹으라고. 잎에 있는 영양소는 물을 뿌려서 이동시켜주지 않으면 적게 먹어요. 햇볕에서 건조돼서 이동량이 적어요. 이동량이 늘어나는 시기는 언제냐면 식물이 밤에 큰다고 되어 있죠. 낮에 기공으로서 숨을 쉬어서 수분을 버려버려요. 뿌리에서 온 영양소를 수분을 날리고 그 영양소를 써요. 그런데 밤에는 기공을 닫아버려요. 기공을 닫아버리면 그 뿌리에서 온 수분이 늘어나면 지금 소화시킨 영양소가 뿌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뿌리에서 올라온 영양이 작으면 이슬이 맺혀요. 오이 같은 거 이슬 맺는 거 봤죠? 이슬 맺는 거는 비료가 작아서 이슬이 맺혀요. 잎 속에 수분하고 비료하고 두 개가 안 맞으면 뱉어내요. 우리나라에 딸기 재배가 많은데 하우스 딸기가 이게 제대로 기술이 안 밝혀져가지고 농민들이 재배하는데 딸기 이파리가 잎을 맺으면 좋다고 돼 있어요. 비료량에 적어서 잎을 맺는 거예요. 이 시, 잔량 시가 1.2를 넘어가면 잎이 안 맺어요. 그럼 잎이 두꺼워서 일을 많이 해서 딸기가 큰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딸기 재배력도 제가 다 바꿔버려요. 비료 주라고 하는 것도 따따블로 줘요. 두 배, 세 배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 주면 먹고 소화시키고 남아있는 잔량이 맞으면 딸기 잎이 살이 찌고 딸기가 맛있는 게 나오고 계속 송잎이 큰 게 나오고 꽃대가 굵은 게 나오는데 비료를 적게 주면 잎에서 밤에 이슬을 맺혀요. 왜 이슬을 맺겠습니까? 밤에도 뿌리에서 물을 가져왔다는 거죠. 비료물하고. 그게 가져왔는데 잎에서 기공을 닫아가지고 버릴 데가 없으니까 물을 버린 거죠. 근데 비료량이 맞으면 이슬이 안 맺어요. 이런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 전국에 있는 재배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데이터를 내고 설계를 뽑아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의 농업을 설계를 새로 내요.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저 사비로 움직이고. 생강은 밟아라. 심을 때 밟아야 된다. 심을 때 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심을 때 안 밟으면 발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가을까지 그 생강이 덜 앉아 있어요. 썩지도 않고. 안동 쪽이나 타 지역에 그 밟으라고 제가 계속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밟으니까 생강이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다 발아야 되니까. 그리고 비료량 맞추고 연면십에서 잎을 살을 찌워서 비가 오거나 쿨러 돌리면 그 물에 의해서 잎의 영양소 이동해서 뿌리가 양이 늘어납니다. 밝은 재 준다고 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파리 삶아 찌우면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영양을 주는 거는, 잎으로 주는 거는 뿌리의 비료량을 해당하진 않습니다. 잎에 영양 주는 거는 우리가 영양제 만원치 사가지고 가스레인지 불판 켜고 냄비에다가 끓여보면 요거만큼밖에 안 남아요. 근데 비료 한 포가 2만원, 3만원 해도 그건 전체잖아요. 제일 좋은 게 비료가 보약입니다. 비료가 보약이다. 퇴비는 물리적으로 토양을 안정화시켜주고 미생물 활동해서 좋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비료에 대한 거는 우리가 꼭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료 들어온 역사가 그래 많이 안 됩니다. 짧아요. 100년도 안 될 거예요. 비료가 들어온 지 한 50년 내에. 우리 신 비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죠? 50년이 한 50년밖에 안 될 건데요. 옛날에 비료 썼습니까? 어르신이 전략식인데. 예. 한 6,000년도 됐어요. 예? 한 60년도. 60년이야. 60년이야. 비료 공장이 동주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찍고. 예, 한 60년. 그 60년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으로 데이터낸 정보가 그보다 부족하다는 거죠. 비료에 대한. 서양에서는 그 뉴질랜드나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하는데 그 자료를 여과 없이 쓰다 보니까 우리 재배 농민들이 많이 피해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비료는 제일 좋은 건데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기술을 가져오면 계절이 없습니다. 이 아래쪽이 우리는 겨울도 있고, 겨울에 재배돼 비싼 것도 있고, 여름에 재배돼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 계절 따라 다르다. 그래서 생강은 심을 때 밟으라. 비료량은 고추 기비량과 같은 양을 줘라. 잔량이시가, 가지고 있는 잔량이시가 0.7 이하일 때 사용해야 되는 비료입니다. 하우스는 이와 다릅니다. 이건 노지에 강의하는 거지 이걸 하우스에 적용하면 달라집니다. 왜? 비가 안 와서 용탈이 안 됩니다. 이제 예되죠. 노지에 재배하는 걸 하우스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맞습니다. 네덜란드 거 가져오면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35도, 약 40도까지 갑니다. 약 60몇 도의 온도 편차가 나는데 네덜란드는 편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배되는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기술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최고가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마이너스 30도 가고 플러스 35도, 40도 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을 개발해서 전 세계를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걸 후려잡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에 따른 겁니다. 감자 비료를 갖다가 100평에 4포 5포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완효성 두포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0.23밖에 안 나오니까요. 뭐 반포 그거는 별로 의미 없죠. 그러면 성장 N이 한 방에 다 녹아 나와도 1.6밖에 안 돼요. 이제 퇴비여도 0. 몇밖에 안 나옵니다. 감자는 심어놓고 이 시가 2.4가 돼도 괜찮아요. 어릴 때 비료 잘 먹어요. 종구에 저온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감자는 비료 잘 먹어요. 한여름에 더울 때 감자 안 심죠. 한여름 더울 때 마늘 안 심죠. 저온성에 잘 자라는 작물이 있고 고온성에 잘 자라는 작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온성에 잘 자라는 감자는 그래서 비료를 우리가 이 중에서는 지금 최고 많은 양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비성입니다. 고추도 물론 다비성인데
고추는 이렇게 줘도 1년에 100평당 비료 7개 밖에 못 먹어요. 감자는 그 짧은 기간에 비료를 5번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료량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마재배 같은 경우에는 이놈이 깊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때 깊이가리를 얼마로 하죠? 밭가림. 50cm에. 50cm 가면, 얘들이 그, 비료 값은 그 양의 균일한데,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마재배되는 전에는 땅이 마치지 않습니다. 그죠? 이동하죠. 용탈이 잘 된다는 거죠. 여기 마치 보면 썩어보거든요. 내려가다가. 그런 경우 많았죠? 토양 선택 잘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야, 그, 우리, 모래 땅이 내가 참 좋다. 그, 마, 그, 빌리가 땅 심어라. 여름에 잘 크다 캐보면, 요만큼 썩어버리겠죠. 그게 물에 잠겨가지고, 산소 부족으로 그랬는데, 그 산소 부족을 이기는 건 설탕밖에 없어요. 잎이 시들으면, 뿌리는 영양 공급 못 받아서 장애가 일어납니다. 생장점에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뿌리에서 장애가 일어나요. 노지 고추밭이 비가 오고 나면 그 시들고 약간 물이 고인 데는 상하죠. 그 말은 뿌리에 수분이 늘어나면 토양에 수분이 늘어나면 그 자리에 물이 고 있는데 잎은 시들어요. 뿌리에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 부족은 뿌리에서 물을 못 받아들이는데 잎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비가 와서 잎이 얇아졌고 얇아진 잎은 내려가는 양이 없어서 물에서 못 견뎌요. 그래서 황금을 놓고 해서 모내기 하기 전에 모판에다가 영양 골드 칼라와 설탕을 써서 심으면 모가 심어도 안 죽어요. 물에 담겨요. 그래서 우리가 마재배에서 비료량이 줘도 줘도 없어집니다. 용탈이 됩니다. 땅이 비오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날 가면 땅이 꼬들꼬들하죠. 밭이 흙이 묻죠. 발에. 그런 재배적인 조건에 되는 데만 말을 심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재배할 때는 비료 이식값을 측정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싫어하는 게 수분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식값은 토양 깊이에 따라서 비료 양이 더 늘어나야 돼요. 여기 있는 게 올라오는 시간보다 내려가는 게 더 빨라요. 왜? 비가 오면 밑으로 용탈이 되기 때문에. 그럼 물을 부으면 내려가죠. 직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낮은 자리 물고 있는 데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재배에서는 제가 데이터는 정확하게 못 내봤는데 비료는 우리가 100평에 얼마 정도 씁니까? 고추하고 같이 줘요. 같이와 같이요? 그러면 한 포 한 포 정도예요. 예, 그러면 그 양은 추비로서 대체하면 됩니다. 추비량을 그 기준값에 계속 공급하면 내려가고 흡수됩니다. 추비량을 늘려주죠. 그리고 마는 초기 연매 시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안 해버리면 가다가 멈춰버려요. 이거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초기 연매 시비가 이 초기 연매 시비가 잎의 두께가 있어야만이 그 쭉 뻗어나가요. 종방향 길이 뻗어나가다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초기 연매 시비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연매 시비 방법은 몽땅거리 갈 거거든요. 하나하나 따라 안 하거든요. 초기 연면시비 중요하고 연면시비를 했을 때 잎이 두꺼워지면 얘들이 길게 쭉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그 잔털에서 비료를 먹어요. 몸 스스로. 그 비료는 잎으로 올라와요. 잎으로 올라와서 잎에서 소화시켜서 다시 내려가 대사작용이 일어나요. 두 개가 이동하는 거죠. 돌려먹고 돌려먹는 거죠. 그대하고 성체가 늘어나는 거죠. 그 결과물이. 그래서 마재배도 초기 연면시비를 꾸준하게 쭉 가지고 그 다음에 잎 두께가 두꺼워야만 생식기능이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가리 옆면 시비하는 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리. 가리는 따로. 그 다음에 고구마. 이 고구마는 종수를 아마 그 황금하는 밴드에 올려드릴 겁니다. 전라도에 제가 한 3,000평 정도 재배하는 농가를 올려 띄워줄 거예요. 종수를 좋은 걸 심으지 않으면 고구마는 잘 안 열어요. 왜 그러냐? 고구마는 이래 심었을 때 여기에서 뿌리가 내려요. 잎이 남아있고. 여기에서 고구마는 그 잎에서 내려오는 영양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그 양파 묶고 다니죠. 알타리 묶고 다니죠. 마늘 묶고 다니죠. 왜 그랬겠습니까? 잎에서 내려가는 연소를 먹고 크는 거예요. 잎 두께가 얇으면 고구마는 고구마가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조금 끝에 뽕탕하게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잎 두께가 얇아서 그런 거예요. 초기 연면 시비를 하면 고구마가 옛날 어른들이 우리 고구마 심을 때는 고구마가 요따마에 주먹막상 요렇게 잘생긴 놈만 종잘하죠. 지금은 고구마 종순 재배에 가면 좋은 건 다 팔고 작은 것들 못생긴 것들만 하고 있어요. 문제는 작은 것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고구마 종순 재배기에 토양 재배 육로장에 종순 육로장에 비록 이식값도 안 맞아요. 고구마 종순 육묘장 이식값이 2.0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이하로 생각 재배하는 요소비로 뿌리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종로를 생산하는 거거든. 연면 시비에 잎을 살을 깨워주고 설탕을 먹여서 절간을 좁혀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 종순이 가는 거는 고구마가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개야. 고구마 종순이 굵은 건 15개가 달려요. 그러려면 이식값이 높아야 돼. 종순이 가는 것은 두 개, 세 개 못 하시면 되고, 두 개 열면 세 개 못 하시면 여섯 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순이 가는 건 두 개, 세 개씩 못 하시면 돼요. 종순이 굵은 건 한 개만 심어도 15개가 열어요. 15개가 열 때는 비료를 얼마 해야 되느냐? 요렇게 똑같이 해요. 비료를 양 많이 줘야 돼. 근데 종순이 가늘다 보니까 고구마가 맺히지 않고 고구마는 처음에 안 열면 그냥 가요. 왜? 덩굴에서 다시 뿌리가 내리면 되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 생각을 가졌어요. 고구마 덩굴은 생각이 두 가지예요. 호박은 가다가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찬방이나 뿌리를 내리는 거지 거기에다가 호박의 밑에 열라고 내리는 거 아니에요. 고구마는 뿌리를 내려서 고구마 그거 맺히려고 한 거예요. 뿌리가 가다가 내린 거는 고구마가 예뻐요. 왜 그랬겠습니까? 종순이 힘이 있거든요, 그쪽에는. 그런데 그 종순이 우리가 심을 때 힘이 있어야만이 고구마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 종순 선택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잎이 시들면 안 돼요. 여기 시들면. 시들어버리면 지상구가 없어지죠. 일할 놈이 없잖아요. 그럼 줄기에 남아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고구마가 잘 안 열어요. 가까이 고구마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는 잎이 종순이 좋은 거고 고구마가 종순이 나쁜 거는 고구마가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렇게 가겠죠. 그거는 종순이 가는 거다. 그런데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연면시비 골드 건인에서 연면시비에서 영양을 빨리 공급해주면 매끔해지고 힘이 안 박아요. 고구마 만들어지려고 하는 자리는 자세히 고구마를 덩굴이 5cm, 한 10cm나 20cm 나갔을 때 뽑아보면 알아요. 그건 유튜브 상에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은 제가 다 밝혀놨거든요. 고구마에 대한 자료들은 다 밝혀놨습니다. 여기에 요렇게 잔털이 많아요. 잔털이 많고 약간 볼록해요. 그런데 잎 두께가 얇으면 요놈이 고구마가 안 되고 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크고 고구마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힘이 되는 거죠. 왜? 이 영양소가 잎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힘줄을 만들어버려요. 고구마 몸통에다. 그래서 연면시비를 해보면 이 뿌리가 역할을 안 하고 괜찮아져요. 여기에 있는 뿌리로서 영양을 흡수하고 여기에 있는 뿌리를 사용 안 한다는 거죠. 내려오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감자는 올라가는 영양소예요.
감자는 무조건 열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작은 거 심으면 작은 거 열고 큰 거 심으면 큰 거 열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자가 안에 쪼개진 거 있죠? 여기 큰 것들 안에 비었죠? 공과 안에 빈 거 있죠? 그건 왜 비었느냐? 고구마, 감자에 어릴 때 힘이 약해서 길이 많이 작아서 그래요. 그럼 감자 종구에 여기에 심을 때 이 종구에 영양이 부족했다는 거죠. 황금을 놓고 한 감자 종구를 심으면 감자가 많이 열고 길을 가지고 쪼개지게 안 나와요. 우리가 감자 종구를 쓰는 이유는 강원도 감자는 만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감자 종구에 영양이 많기 때문에 감자 종구를 쓰는 건데 황금을 놓고 종구를 쓰면 영양이 더 많기 때문에 감자가 더 좋은 게 나와요. 새파란 감자 종구 쓰면 됩니다. 병만 안 들었다면. 안 샀어도 괜찮아요. 강원도 서춘천에 가서 종자 사서지 마라 그랬거든요. 황금을 놓고 한 게 쌀만 하면 더 맛있으니까. 쌀만 쓸 때 맛있는 게 영양이 많은 거예요. 쌀마가 맛없는 것들은 과일 깎아보면 맛없는 것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재배 조건의 비료량이 적은 겁니다. 그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감자는 심었던 거 심다고 해서 행질이 바뀌냐 안 바뀝니다. 마늘 심었던 거 심다고 행질이 바뀌냐 안 바뀝니다. 똑같아요. 황금을 놓고 하면 마늘이 개수가 자꾸 줄어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스페인산 같은 걸 마늘 재배하면 14개씩 나오는데 황금을 재배하면 9개에서 연화무게밖에 안 돼요. 줄어들어요. 자기 본성으로 돌리라고 모든 걸. 그래서 감자와 고구마는 다르다. 감자는 토마토와 같다. 토마토. 감자는 뿌리로 가서 소화시킨 걸 먹는 놈이고 고구마는 내려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는 초기 연면시비를 충분히 해줘야만이 힘이 안 배긴다. 그래서 종순 선택을 잘해라. 비료량은 줘도 괜찮다. 그 다음에 연면시비라는 걸 따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연면시비법만 바꾸면 마, 고구마 절대 안 썩습니다. 순이 안 나요. 저장을 했다가 양파가 순이 나는 거는 양파 몸속에 영양이 없어서 자기 몸통을 녹여서 그 영양소로 양파가 자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황금을 놓고 양파를 재배하고 요소를 아무리 줘도 비료가 괜찮아요. 요소를 줘도 양파가 장이 없습니다. 요소를 아무리 줘도 양파가 저장이 잘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유튜브 영상에 다양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익혀가지고 활용하라는 겁니다. 고구마는 재배할 때 종순을 정해 보겠어요. 직접 재배합니까? 사천병 하면. 네. 종순 집에요. 네. 판매. 예. 고구마 종순 이 시량은 요 계절의 이시값을 2.1 정도 맞추면 됩니다. 알았죠? 2.1에 연면시비를 자주 하세요. 골드그린 골드칼라 설탕하고 혼용해서 그건 또 연면시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 재배 역시 마찬가지로 심을 때 전년도에 우리 황금을 놓고 재배한 그 잘라 쓰거나 그거 쓰면 힘이 배가 됩니다. 마가 옷을 안 입어가 추석 때 캐판면 썩어버리는 거 있죠. 그거는 제대로 잎 두께가 얇고 비료량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비료량이 적정하고 그건 또 설탕하고 가리하고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뜨려도 고구마 껍질 안 까져요. 마도 껍질 안 까져요. 우리 추석 때 캐면 막 껍질 안 까지죠? 미끌리 나가죠? 그런데 황금을 놓고 단단해가지고 껍질이 크면서 다 만들어버려요. 단단해. 그래서 일찍 캐도 괜찮습니다. 일찍 캐려고 그러면 연면시비 방법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생식과 성장 두 개를 동시에 줄여요. 지금부터는 해가지고 요 작물들을 그냥 하나하나 지금